그러려면은 마음씨 착한 것 같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런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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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태훈이 덩치는 적어도 국회에서 중앙정치권에서 저는 군함이 없는 소신이 있는 그리고 뭐 하나 잡으면 꼭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저의 열정과 꿈, 충남 도로를 위해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하고 같이 경쟁하는 4년 동안 도지사 하신 분, 그 천안에서 국회의원 4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충남 도지사 4년. 20년을 정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천안 역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천안이 70만 산다는 거 보니까 70만. 수도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20년 동안 가건물 내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갔어요. 저는 진짜 나 끄꺼워가지고 거기 나타나지 못했는데 도지사라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왔으니까 왔어요. 저는 진짜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다른 나라 이런데 가보면 역사에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오는 그런 광장 거기서 문화가 싹 트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 그 열정을 발산하고 이러한 그러한 랜드마크잖아요. 그 역사가 비가 주룩주룩 새는 20년 동안 가건물이에요. 아니 자기 집 대문 썩은 대문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목수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목수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혹시 그 보령 해저 터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의사 시절에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 세계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 길은 그런 해저 터널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금산에 아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양승주 후보하고 저하고 둘 세워놓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배신이 있고 누가 스케일 크고 누가 제대로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1등 충남 1등 도지사라고 그러는데 네파 한번 가보십시오. 원래 2013년도에 도청 이전하면서 10년 이내에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고작 2만 8천입니다. 2만 8천. 이게 민주당 도정 12년 동안 성과입니다. 이 잃어버린 12년 이번에 사슬을 끊고 대통령 배출한 우리 국민의힘 도시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도지사 할 때도 제대로 큰 일들 하도 해놓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제 야당 도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센 충남을 만들 사람 바로 김태훈. 다시 한번 승리의 열광을 담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